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청장님. 예.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렇게 살인 시도가 있었던 정치 테러 사건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지 않죠? 않았죠, 이제까지. 네, 네.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단순히 뭐 단순한 정치 테러라고 얘기 그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의 그 목격에 의하면 사건 당일 경찰이 초기 대응에서 제대로 된 현장 통제와 응급 조치가 전혀 협조적이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PPT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제 경찰들이 그 사건이 발생한 뒤에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멍하니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분들이 다 이제 경찰들이신데 이 상황을 수습하고 뭐 인간띠를 둘러서 현장을 보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다치신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이 다리가 밟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통제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피 흘리는 영상이 계속 촬영되는 이제 이제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요. 왜 이랬던 건가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상세히 파악하거나 보고 아니 본인들이 평가 안 했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경찰 네. 대처가 되게 미흡했고 사실 응급 조치나 이런 것들을 뭐 당직자와 거기 계셨던 뭐 그 비서실장과 몇 명이 우리 관계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 그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당시 이제 현장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0여 명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당시 배치되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글쎄요. 저는 청장으로서 경찰관들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는 나는 보고를 지금 못 받으신 건가? 이건 굉장히 그 상황이 다 지금 촬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 네. 당직자들의 항의들이 들어갔던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응급구조 전문가도 없이 경찰차로 구급차도 아니고 경찰차로 옮기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응급구조는 어찌 보면은 저희보다는 이제 119 구급대라든지 아 그렇죠. 다시 구급대원들이 거기서 있죠. 이제 주도할 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경찰차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조치에 대해서도 대처도 못 해주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보호도 못 해주고. 이 모든 거를 그 당과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인간띠를 형성하면서 만들어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여준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 이제 어쨌든 네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피의자를 체포한 건 저희 경찰관들입니다. 저희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아니 그것도 안 했으면 말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40명이 동원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응급조치나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굉장히 긴급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야 됐는데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처럼 옮기려고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감한 의료정보에 관련한 수준패킹만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다고 지금 당직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의 의료정보가 여기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계속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정보를 계속 이제 습득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다 부적절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뭐 의료정보 습득을 위한 행위만 했다 이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정확하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계속 촬영을 하고 어떤 촬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구급차 내에서 계속 촬영하고 이걸 계속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사진 찍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급차 내에는 제가 알기로 저희 경찰관들이 동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거기까지는 구급차 내에서는 여기 탔다라고 얘기가 조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당직자는 그렇게 당직자가 저지하는데도 그러니까 환자 이송 과정에서 정부와 경찰관이 핸드폰을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 및 영상을 계속 촬영했다라고 저희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의원님은 제보를 받으셨나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 받지 않았고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계속 부적절한 네. 모습, 그다음에 수수방관하는 모습, 그다음에 네.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의 응급 조치의 전문가는 사실 저희 경찰이 아닙니다. 네. 네, 네. 네.